네, 요즘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1,400원을 뚫고 지금 내려와서 1,390원대 그런데요. 도대체 환율은 왜 오르는 걸까? 네, 1달러당 원화가 1,390원, 1,400원에 600원대. 원래 우리가 이렇게 1,350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1,350원 정도에서 개입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며칠 사이에 지난 막 3-4일 사이에 갑자기 팍 50원이 확 올라가는 바람에 정부에서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위기 상태.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뭐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무슨 작용이 있냐면 다들 알다시피 외국 것들이 다 비싸지잖아요. 달러로 다 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가난해진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정말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나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눈 뜨고 그냥 코뱅이는 그냥 눈 뜨고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런 것이 환율이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더 상승 압력을 더 받죠. 그래서 물가가 빠르게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올라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등등에. 그러면 이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걸 모르면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상황이 있고 또 국외적인 상황이 있죠. 국외적인 상황은 모두 다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 사이에 이 중동의 문제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뭐 이제 그 유가가 90달러에 육박을 할 만큼 유가 폭등한다. 그래서 환율도 오른다라고 하지만 유가가 이상하게 90달러를 넘질 않아요. 유가 변동성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재보복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재보복 안 할란가? 유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는 이제 90달러인 그렇고 WTI인가요? 그거는 이제 85달러인가 이런데 이게 90달러가 넘고 100달러가 되면 이거는 다시 재보복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미사일 공격을 한다. 이래 할 수도 있겠는데 안 넘어간 거 보면 우리 생각보다 이제 유가는 올라긴 올랐지만 유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정도가 이 정도는 아니다. 이제 보통 이제 환율은 이제 달러 지수랑 연동을 하거든요. 달러 지수가 이제 100 이상이면 그러면 달러가 값어치가 높고 달러 지수가 100 이하면 달러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이 달러 지수가 105인가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110이 되고 그러면 달러가 더 강세가 돼가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105, 107 막 그럴 때 1,500원, 뭐 일시적으로 1,400원 넘고 1,500원까지 했는데 지금 105 정도 가지고 1,400원은 좀 약간 경기를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달러 지수 대비 우리 환율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달러 지수가 강해서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안 맞고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우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약간 좀 그래. 그럼 또 다른 게 있나? 그럼 미국이 달러 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미국 달러가 강세라는 거거든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래요. 미국의 빚이 몇 경원이라더라? GDP 대비 거의 150%, 100% 이상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는데 이 많은 빚을 이자만 감당해도 그 이자도 감당 안 될 텐데 어떻게 미국은 저렇게 버텨내나? 어떻게 미국은 계속 잘 나가는 거지? 그런데 미국은 지금 최근 30년 이래 가장 좋은 성장, 성장성이 지금 제일 좋아요.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리면서 작년에도 한 3% 성장했나요? 대단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지금도 역시 올해도 역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인플레가 이번에 CPI 발표한 거 보니까 3.5% 발표했고 그 근원 CPI는 3.8%나 돼. 그냥 CPI는 3.5%. 근원 CPI면 이제 가장 이제 이렇게 물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몇 개 좀 줄여서 발표한 것이 근원 CPI고 물가지수 여러 개를 같이 해서 한 것이 그냥 CPI라고 하는데요. 보통 2점대로 내려가야지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3.1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3.1, 3.0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다시 3.5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국채금리가 갑자기 다시 폭등해서 국채금리가 폭등하니 또 물가가 다시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 금리는 다시 내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의 위험성이 2,400원대로 올라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올해 내로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 처음에는 작년 연말만 해도 2024년도에는 5번에서 8번 정도 금리를 낼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이 하나도 맞지 않고 지금 어쩌면 안 내릴 수 있다, 올해 내로. 심지어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전망도 내놔서 그게 우리나라에 취약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개인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기업 부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환율이 그 갑자기 더 폭등한 게 아닌가? 그 근래 한 일주일 새 CPI 발표하고 나서는 국채금리가 갑자기 폭등하고 그랬으니까 환율도 같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금리가 높다고, 높은 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환율까지 그렇게까지 막 치솟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의 문제가 사실은 또 심각해요.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성장이 엄청나게 성장이 좋은 것은 미국의 투자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서 엄청난 투자를 IRA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하죠. IRA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서 투자를 감행했어요. 이 투자를 하는데 대만의 TSMC, 대만, 대한민국의 삼성, LG, 현대, 그리고 SK 모두 다 이쪽으로 다 가서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 일본의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중국의 기업은 투자를 못하니까 멕시코 가서 투자를 하고 막 그래. 중국의 회사들이 자기네들 걸 못 팔으니까 이제 멕시코에서 합작 법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미국 쪽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의 GDP의 성장은, 우리나라 성장은, 보면 투자, 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R&D 예산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보다는 기업의 R&D 예산들이 매출의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5.6% 되거든요. 매출의 5%에서 6%가 기업이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국내 재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계속 건물 짓고 사람 쓰고 뭐 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왔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LG, 삼성, 현대, SK가 모두 다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투자를.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것들을. 그럼 돈이 빠져나가죠? 돈이 빠져나가면 원화가 빠져나가요? 달러가 빠져나가요?
미국에 가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에 이제 그 외국 자본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로 들어왔다. 외국 자본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업들 어떤 이제 주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외국에서도 15조, 20조 정도를 매입했다라고 하지만 15조, 20조는 우리나라 이쪽에 미국에 투자한 거에 비하면 껌값인 거예요. 별로 크게 차지를 하지 않아. 그러니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래서 금리도 비싼데 자본 유출까지 심하니 우리가 이제 환율이 1,400원대가 사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1,200원 정도, 1,100원에서 1,250원 사이 이 정도가 적정 환율이라고 다들 그래요. 1,250원이 넘어가면 1,300원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굉장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지. 근데 이거를 내릴 수가 없어. 내리려면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과연 개입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윤 정부가 어떤 거를 했냐면 감세, 부자 감세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거예요. 부자 감세고 이제 덜 쓰려고 노력도 했어요. 세금도 덜 걷고 쓰는 것도 덜 긴축 정책을 재정 긴축을 재정 긴축 정책을 열심히 폈으나 세수가 워낙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70조, 50조 정도 작년에 적자를 봤다라는 거죠. 정부가 10조든 50조든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 써야 될 돈보다 들어온 돈이 적어.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그럼 정부 빚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빚이 GDP 대비 한 50% 정도 되거든요. 내가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너무 어려운. 아니, 여러분도 이거 다 알아야 돼. 이 정도는. 그래, 보살님 똑똑하시네. 보살만 아는 것 같아. 다들 멀뚱멀뚱하네. 그래도 이런 건 많이 알아야 돼. 이게 50조 정도 펑크가 났으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그 재정을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채를 발행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전 정부를 얼마나 비판했어요. 전 정부를. 전 정부에서 지금 나라 빚을 이만큼 만들었다. 나라 빚이 이만큼 커졌다라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이 현 정부도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별반 다르지 않네.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외평채를 손에 대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될 외평채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외평채는 뭐냐면 이제 외국 환 이제 이렇게 평균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에서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오른다, 또 지나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원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달러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1,400원까지 올라간 거는 조절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평채라는 것들을 발행을 하기도 하고 여기 환율 조정 그 기금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걸 잘 운용해서 환율이 적정 환율이 유지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환율이 이렇게 그 요것들을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것들을 임시로 갖다 쓴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쓰면 이렇게 우리가 정부 빚이 임시로 가려져 보여. 빚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꼼수를 써서 외평채에 손을 댔죠. 그럼 이 외평채는 역할이 아까 말한 대로 환율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환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달러를 바꾸고 엔화를 바꾸는 용도로 쓰지만 때로는 외국에
이 헤지펀드 이런 데서도 환율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 예전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공격을 해서 영국 환을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은 경제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소로스라는 양반이 얼마나 큰 손인지, 영국 너네들 환율 조작하고 있네? 개입해야겠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영국의 그런 환 공격이 있었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사실 IMF 이런 때 환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잘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양털 깎겠다. 양들이 어느 정도 털이 컸으니 이 털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야, 이거 벗겨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당했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환율 폭격이라 할 수 있거든요. 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평채 같은 외환을 대응하는 데 비용들은 항상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고 그걸 잘 대응을 해야지 정부가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기는 정말 잘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다. 정부 기조는 지금 자기의 기조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좋다. 너무 좋다. 방향성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았으나 국민들이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또 나는 열심히 했으나, 아니 자기 당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얘들이 열심히 뛰어들지 않았다. 나는 방법은 기존은 훌륭했는데 이 손발이 말이 안 들어서 자기 당이나 공무원들이 해주지 않았으니 제일 앞으로 좀 잘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어떤 당에서는 국민이 죄송하다고 해야 될 지경이네요. 라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대왕님, 마마. 네, 마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이다. 근데 이게 이제 가만 보면 이게 기조가 훌륭했냐라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똑똑하고 이렇게 잘 한 것은 20대가 제일 똑똑하겠어요? 40, 50대가 똑똑하겠어요? 70대 이상이 똑똑하겠어요? 40, 50대가 그래도 경제의 주역이잖아요. 아직 20, 30대는 아직 미숙한 게 많다고요. 그럼 40, 50대들은 누구를 지지해요? 누구 보고 잘한다라고 그래요? 지금은 윤 정권을 지금 현재의 정권을 제일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40, 50대거든요. 여기 지지율은 10%대, 20%대, 10에서 20%대, 20% 초반이에요. 여기에서는 70대 이상은 40%대, 뭐 이렇게 50%대, 이렇게 엄청 지지를 하는데, 여기 지지율이 30%가 좀 넘는다고 기고만장 하시는데, 사실 요 중년의 지지율이 30%가 넘고, 40%가 넘고, 50%가 넘고, 중년의 지지율이 50%가 넘으면, 진짜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걱정을 안 해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그 경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하면 그 정책을 쓰면 어지간하면 실패를 하지 않아요. 요 40, 50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대체로 그 시대에 맞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이제 뭐 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외평채를 갖다가, 외평채는 환율 대응도 할 뿐만 아니라 환율 대응 하다가 좀 비용이 남잖아요. 이게 한 100만 원 있으면 그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만 두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외평채가 이제 50조인가 100조인가 한 굉장히 많아요. 한 50조라고 봐요. 100조라고 봅시다. 100조가 있으면 한 40조는 이제 미국 국채나 외국 국채를 사요. 그리고 한 20, 30% 이런 것들은 기업이나 회사채, 이런 지방채 이런 것들을 또 산다고. 또 기업의 채를 한 10% 정도 사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주고 하는 것들도 외평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에 20, 30%를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갖다 끌었었으니 여기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것들을 다 빼간 거잖아요. 이래 되면 환율을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4,600억 달러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줄어서 4,100억 달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외환 보유고가 4,600억 달러 정도 됐었어. 근데 이 정부에서 줄어가지고 한 500억 달러 마이너스 돼가지고 4,100억 달러 이렇게 돼 줄었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라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는 건 별로 안 되고 4,000억 달러급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겨우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뭐 밖에 여유 자금이 없는데 그거 주니까 환율이 1,400원 막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급하게 오르게 된 것도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뭐 이렇게 개입을 했는지 1,390원으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입질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지펀드들의 입질이 들어왔다. 헤지펀드들의 본격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정부하고 헤지펀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밀당을 잘해서 헤지펀드를 이겨내야 돼. 그래야 환율 방어를 제대로 해내야지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아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가야지 아 대한민국 괜히 공격했다라고 해서 이제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평채 자금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또 자꾸 무역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무라이 본드라고 했거든요. 사무라이 본드. 사무라이 돈이 있어.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동안 계속 지켰던 그것이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엔화를 사지 말자. 일본 엔화는 위험하다. 그 나름 규칙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일본 엔화를 5억 달러를 샀다는 외평채에서 5억 달러를 구입했다라는 거지. 그럼 아니 그 위험한 엔화를 왜 하냐? 야, 우리나라 정부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5억 달러어치나 사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일본이 좋은 거예요? 일본은 야호지. 너무 그런 사람도 자기네도 국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잖아. 자기들 국채 자기가 계속 사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5억 달러나 들여가지고 그 일본의 이런 국채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일본에게 이자를 줘야 되잖아. 아이 참 난감해. 이런 걸 왜 하냐고 도대체. 그렇잖아도 외평채 하기 힘든데 등등에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내부의 투자가 외부로 유출했다. 투자 유출. 유출은 뭐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유출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라 해야 되거든요. 언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미국에 투자하냐. 우리나라, 자,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해라. 우리나라에도 50조, 100조 투자해라. 그래야 되는데 국내 투자는 줄고 외국 투자는 유출되고 또 인플레죠. 인플레. 인플레가 이제 채권이죠. 국채 금리죠. 금리가 높아진.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 중동 외교적 그런 이제 중동 위험 이런 게 있죠. 또 더 있다면 또 우리나라 부동산 PF 뭐 태영건설 잠깐 누르고 있잖아요. 태영건설 언제 상폐되냐 자꾸 그러고 있는데 태영건설만 위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건설사들이 지금 PF 대출 이런 걸 만기를 계속 연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PF 대출 만기를 계속 연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연기해주고 있어서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것이 크게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환율 위기를 부추기는 그런 내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등등의
이 환율을 방어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실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환율을 잘 극복을 해내는 것은. 근데 우리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환율 방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고 그래요. 등등의 이제 투자도, 국내 투자도 좀 제대로 잘 하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네? 답답해요. 네. 정말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우리 지금 외환 시장에 큰 위험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경제에 큰 위기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이 걱정은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마음 공부랑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경직돼 있으면 이게 우리 그 현재 윤 대통령이 좀 확증 편향적인 증상이 대단히 큰 것 같거든요. 확증 편향적인 거예요. 확증이라는 것은 나는 잘해. 나는 잘하는 것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내 마음이 이쪽은 모르고 이쪽 좌는 모르고 우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좌는 모르고 우만 있어. 그러다가 확증해 이거를. 이게 맞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모두 다 너희들은 잘 못하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경직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몸도 이게 되면 경화가 생기잖아요. 간 경화, 심장 경화, 뭐 피가 이제 그 굳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경화되는 거예요. 경직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확증 편향적이면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이제 아니 폭망하게 되기가 쉽죠. 한 사람이라도 너무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한 절에 있는 주요 인물이 이렇다 이러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걸? 아니 나 황룡사 다니기가 너무 겁나요 이러면서 황룡사 다니는 게 힘들어요. 유연하면 주지스님이 유연하면 황룡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신도들도 유연하다는 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말 이렇게 웃으면서 뭘 같이 해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경직됐다는 건 그러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뭐 하지 마.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은 요새는 경직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유연하게 모두를 믿고 용서하고 또 상대를 지그시 바라볼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또 언젠간 좋아지겠지 희망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유연성이라 할 수가 있는데 경직성은 네가 뭐 해봐야 뭐 기도해봐야 뭐 기도해서 뭐 되는 거 있어? 해봐야 뭐 수행 네가 수행해서 뭐 절 다녀봐야 뭐 달라진 거 있어? 뭐 이렇게 이런다면 경직돼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네. 아 우리 환율 방어를 잘 해야 되는데. 극진입니다. 아 저는 좀 환율이 많이 올라도 괜찮은데. 많이 올라도.